민생하면 이분입니다. 민생 안진걸, 안진걸 민생,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님 연결합니다. 안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 계신 거죠? 오늘도 일하고 있는데요. 네. 방금 캠핑 이야기 하셔서 아. 그 지금 정부에서 숙박 대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그 우리도 보통 여행지 가면 뭐 호텔이나 펜션 같은 데 찾잖아요. 그렇죠. 가면 최대 3만 원까지 할인 쿠폰을 줍니다. 오. 근데 그냥 가갖고 예약하시면 할인을 못 받잖아요. 예예. 미리 인터넷으로 네. 2만 원, 3만 원 할인 쿠폰이 있으니까 숙박 대전 치시면 네. 3만 원까지 할인 받는다. 3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럼요. 꼭 그거 숙박 대전 꼭 이용하실 거 이런 거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핵 꿀팁인데. 예예예. 예. 안 소장님 하루 종일 그런 것만 보시는 건 아닌 예, 거죠? 그런 것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주에는 가급적 기름을 넣지 마십시오. 아, 이번 주에요? 네. 네, 5월 달부터 유류세가 30% 인하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20%만 인하되는데 5월 달 30% 인하되니까 네. 이번 주 참았다 5월 1일부터 아. 그것도 정유사 직영점에 가시면 네. 바로 인하된 유류세 30% 인하된 기름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최소 뭐 몇천 원 많게는 몇만 원이 할인될 수 있다. 그래서 5월 달에 꼭 기름 넣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정말 우리 안 소장님은 민생 안진걸, 안진걸 민생입니다. 자, 주유료까지 챙겨주는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한 푼이나 맡겨드려야죠. 알겠습니다. 네. 최고입니다. 자, 최저임금 관련해서 네. 노사 간에 또 논쟁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국면에서 누군 돈을 벌었네, 누군 힘들었네 이런 논쟁이 계속되는데 자, 노사 간에 최저임금 관련 논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가 이제 곧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네. 그래서 6월 말까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최저임금을 굉장히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을 받고 사는 우리 국민은 500만 명 안팎인데 그분들 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 그래서 아. 합니다. 사측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지역별로 업종별로 차등하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주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지금 최저임금은 정말 최저의 최저임금이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만약에 주휴수당을 법에 정한 대로 받으면 190만 원이고요. 네. 주휴수당을 안 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170만 원입니다. 아. 근데 한국 사회에서 하루 8시간씩 5일 동안 꼬박 일하고 170만 원, 190만 원 받으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이자비 거의 다 생활물가가 엄청 비싼 나라입니다. 예. 도저히 살 수 없잖아요. 이건 아마 지금 애청자들께서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다만 이제 영세상공인들이나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주휴수당까지 해서 190만 원 주는 것도 어려움을 네. 겪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최저의 최저임금밖에 안 되는 돈을 깎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많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대폭 늘릴 수는 없다. 그건 저도 또 공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5% 안팎에서 5% 안팎에서 결정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만약에 도저히 지급을 못할 상황에 있는 영세 업체들은 네.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걸 줍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저임금 인상분만큼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월급 기준으로 190만 원인데 만약 5% 올라갔고 뭐 200만 원 안팎이 됐다 최저임금이 그러면 그 인상분의 만큼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활용해서 갑과 을과 병이 싸움이 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지혜롭게 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좀 절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무엇이든지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중재를 하면은 반드시 더 나은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네, 궁금한데요, 안 소장님. 예. 자, 차기 정부 5월 10일부터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는데 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어제도 발표가 됐을 때 지금 소상공인들 네. 커뮤니티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원래 공약은 기억나시죠? 네. 윤석열 당선인이 50조. 50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100조 이야기 돼가지고. 예.
사실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거든요. 네. 아마 당선되는 데도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 정도 공약은. 그리고 방역지원금이라고 해서 이제 소상공인들 손실보상금 말고, 예. 위드 코로나를 철회하면서 작년에 100만원, 올해 2, 3월에 300만원, 이렇게 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소 1000만원은 방역지원금으로 바로 지급하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어. 그러면 400만원 받은 걸 제하면 600만원이 이제 지급될 거라고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예. 겁니다. 근데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발표를 한 걸 보면, 네. 뭐, 손실보상금을 늘리겠다. 네. 그런데 600만원을 주겠다. 어. 다가 6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은 빠져있는 겁니다. 아. 손실보상액을 늘린다라는 말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럼 이건 공약 파기 아니냐라는 지적을 엄청 받게 됩니다. 지금 받고 있고요. 아니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발표를 좀 안 한 거 아닐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완벽하게 발표된 게 아니잖아요. 일종의 초안, 일종의 기획 초안이 이제 발표가 된 건데요. 네. 다만 분명한 것은 소상공인들 전부에게 6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공약 내용은 어제 발표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이 벌써 반발하고 나섰고요. 많은 소상공인이 실망하고 있는데 네. 확정된 건 아니니까 저는 그동안 우리 코로나 2년 반 동안 우리 소상공인들 정말 힘들었잖아요. 네. 약속대로 나머지 방역지원금 1000만 원을 공약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도 2년 반 동안 너무 고생하시고 이제 다음 주면 오늘 29일 아마 오늘 이제 마스크 해제까지 아마 발표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물가는 너무 올라 있습니다. 안 소장님, 이 부분을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이제 5월 달 이후부터는 이런 손실보상이나 이런 방역지원금 이런 거 못 받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도 완전히 해제됐잖아요, 지금. 예. 이미 해제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못 받습니다. 이제 손실보상금 안 나옵니다. 손실보상금은 법에 의해서 예.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업종만 받는 겁니다. 아니 근데 해제됐다고 당장 힘들었던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분들이 금방 좋아질까요? 힘들 그러니까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영업시간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인원 제한을 명령받은 업종들만 손실보상금을 받잖아요. 예.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번에 4월 18일부터인가 거리두기 해제됐으니까 그때까지만 받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그걸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예. 지금 당장 경기가 바로 살아난 게 아니잖아요. 네. 보면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일부 업종만 조금씩 이제 손님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파가 우리 국민의 생활 습관도 좀 바뀌었잖아요. 조기 기가하는 걸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보상금 외에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주겠다는 공약이 매우 중요했던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이 어저께 빠졌다는 거죠. 손실보상을 늘리겠다는 말만 있고 네. 저는 이제 동시에 윤석열 당선인님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는 걸 추진해야 된다. 아. 지금 물가가 너무 올랐고 2년 반 동안 우리 국민들 정말 고생하셨는데 네. 1인당 30만 원이면 15조쯤이면 됩니다. 아. 이번에 2차 추경을 짤 때 네. 소상공인들은 방역지원금 600만 원을 약속대로 지급하고 예. 전국민 재난지원금 1인당 30만 원 정도로 해서 아. 그동안 고생했던 거에 대한 보상, 네. 마스크값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내수를 확 살리는 계기로 삼자. 네. 그러면 올해 우리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은 지금 4분의 1분기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경제성장률 훨씬 웃돌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또 지급을 하게 되면 경기를 또 더 살릴 수도 있으니까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참고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예, 들어요. 맞습니다. 네,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